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악마의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는 마태와 마가 누가 세 복음서 모두에 전승되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마가 복음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후 곧바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Q자료, 예수님의 어록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다는 마태와 누가는 예수께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 곧 세 가지 유혹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돌들을 빵으로 만들라는 시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 악마에게 엎드려서 절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는 시험이 그것이죠. 마태와 누가는 악마의 세 가지 시험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시험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마태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두 번째 시험에 둔 반면 누가는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 배치함으로써 누가는 명백하게 예수님의 생애 그 처음 시험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의 죽음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부활 이후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를 가졌음이 분명합니다. 흥미로운 건 세 복음서 모두 공이 예수님의 시험이 성령과 관계된 것으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마가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즉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설령 이 세 가지 큰 시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전환기적 사건이고 이른바 통과 의례라 할지라도 이런 시험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일이죠. 성령은 우리가 그러나 가고 싶은 곳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칠고 황량한 광야 한 복판으로 몰아내시기도 하죠. 그러므로 악마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에 이끌려 라는 헬라어 본문은 본뜻은 성령 안에서 인도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악마의 시험을 받지 않을 때는 물론이지만 악마의 시험을 받을 때는 더욱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악마의 시험을 받는 것 결코 낯선 일도 아니고 두려워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악마는 세 가지 유혹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것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단서를 붙임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기적을 통해 입증해 보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굶주린 예수님에게 배고픔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육체적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못할 바 없겠으나 하나님의 아들됨이 오직 기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믿음은 기적을 배제하지 않지만 오직 기적으로만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굶주림과 고통은 이집트에서 해방되어 나와 40년 동안 광야를 헤물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집트 땅에서 배불리 먹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대들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나게 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악마의 유혹을 신명기의 말씀으로 거절하셨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자칫 예수께서 먹고 사는 문제, 현실적인 물질 세계의 현실을 무시하는 무슨 도덕군자 같은 신성 같은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많은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하여 목수일을 했고, 하나님 나라 운동에 나섰을 때는 제자들과 함께 방랑하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걱정되어 오늘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돌을 빵으로 만들라라는 시험은 단지 육체적 욕망을 어떻게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 혹은 육체적 유혹을 얼마나 극복할 수 있냐 이런 개인적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빵이냐 자유냐 절제냐 욕망 충족이냐. 오히려 이 시험,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반영하고 있는 이 시험은 이른바 경제성장의 신화를 실현할 경제 권력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런 유혹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절했지요.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그랬더니,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 순식간에 세계 모든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면서 말하지요.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세계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경제 권력만으로는 예수님을 유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랬을까요? 악마는 예수님에게 이 세상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 곧 절대의 정치 권력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악마의 말입니다. 권세와 영광은 나에게 온 것이니 내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나라 권세 영광이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통치자나 국민의 것도 아니고 악마의 것이라는 말 아닙니까? 모든 정치 권력을 악마시하는 것은 위험하고 또 올바른 태도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적 경험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에서 사뭇 악마의 주장과는 다른 주장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령 악마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악마의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필히 악마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그것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내 영혼과 내 몸을 팔아서라도 가지고 싶을 만큼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이 유혹, 진시황이 찾아 나선 불로초보다 메피스토펠레스와 영혼을 걸고 거래했던 파우스트 박사의 젊음 그 자체보다 이 세상 그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야말로 치명적인 유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고 성경 말씀으로 악마의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마다 너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라고 가르치셨죠. 주님의 기도, 곤혹스러울 만큼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 것임이라고 기도를 하고 선언할 때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악마는 두려워하거나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악마뿐이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와 권세와 내 것은 권세와 영광은 내 나라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권세자들도 마땅히 긴장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악마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그 믿음만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소유한 악마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부러워하지도 않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이 수많은 헛된 영광에 아니요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이 믿음에서 오는 것이죠. 역사상 수많은 순교자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했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평범하고 믿음이 약한 신앙인들도 주님의 기도를 바침으로써 악마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이죠. 세 번째 유혹,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었습니다. 다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서두에 함께 교독했던 시편 말씀입니다. 91편의 말씀이죠. 악마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반박하신 예수님에 대한 반박을 성경 말씀으로 한 것이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여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시편 91편 11절의 말씀입니다. 앞에 있었던 두 번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복당한 악마는 이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 것이죠. 악마는 충분히 간교합니다. 악마의 사악함, 악을 감추고 선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데 있습니다. 악마는 천사의 얼굴로 우리에게 온다는 말도 있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갈등과 다툼과 분열도 성경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일어났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성경 말씀만 당파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해석을 정죄하는 것은 사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런 악마의 사악함, 그걸 깨는 것은 오직 말씀뿐. 예수님은 다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종교 권력의 가장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강변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교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했으나 결국 이기지 못한 악마 마침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아주 떠나지는 않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악마는 모든 시험을 끝마치고 물러가서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 보도합니다. 악마의 유혹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 이긴 유혹 단련됐다고 또 다른 유혹 이길이라는 보장 없습니다. 악마는 잠시 물러가 떠나 있을 수는 있어도 언제든지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에서 악마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더불어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인지 논의를 시작할 때 다시 등장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악마의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다시 시험이 오지 않는 것 아니죠. 시험은 마치 파도와 같아서 한 번 지나갔어도 또다시 밀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날마다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악마는 그러면 누구이란 말일까요?
누가는 사탄이라는 이름을 피하지 않지만 오직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의 이야기에서는 일관되게 악마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본래 이 사탄이라는 히브리어는 적대자, 비난하는 자, 고발하는 자를 가리키는 언어였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욥기에서만 한 번 등장할 뿐 구약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욥기에서 사탄은 신이 주재하는 천상의 회의에 천사들과 함께 배석한 존재입니다. 사탄은 하나의 직책이지, 다시 말해 사람들을 감독하거나 형을 집행하는 직책의 이름이지 그 누구의 이름이 아닙니다. 욥기에 가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디 갔다 오느냐고 묻죠. 그러자 사탄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욥기에 사탄은 무슨 험상궂은 귀신이나 보복하는 이런 게 아니고 약간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무슨 도깨비 같은, 우리말로 하면 그런 존재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초기에 누가와 마태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적대자라는 뜻의 악마를 디아볼로스라고 불렀는데 이 헬라어 단어는 모함하는 자를 의미했습니다. 비난하는 자, 모함하는 자. 원래 사탄과 악마는 조금 달랐던 것이죠. 그런데 기원전 300년쯤 구약성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의 사탄을 그리스어 디아볼로스로 번역함으로써 사실은 악마와 사탄이 동일한 의미가 아니면서도 동일한 명칭으로 사용되어 혼용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교 역사에서도 악마의 이미지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악마에 대한 회화나 조각, 도상에서 드러나는 표현 양식은 당시의 정치적, 신학적 논쟁이 반영되기도 했죠. 대부분 우리에게 알려진 악마의 이미지는 수염이 나고 뿔이 달리고 꼬랑지가 있고 삼지창을 들고 다니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사실 이 악마는 기원전 2000년 전 바빌로니아의 천둥과 비의 신인 아다드가 던지는 세 갈래 번개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문헌상 아무런 답은 없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악마가 우리가 흔히 보는 중세의 그림이나 혹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인격화된 실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세 악마의 도상을 연구한 프랑스 학자 루서 링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는 수많은 가면을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그의 본질은 얼굴 없는 가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굴 없는 가면. 사도 바울은 그래서 악마를 인격화하거나 실체화하지 않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혹은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악마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력을 가지고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적 세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아는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했죠. 만약에 악마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라면 인간은 아마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것을 만들었을 것이다. 무서운 말입니다. 악마는 인간과 동떨어진 인간 밖에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니라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악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세력에 사로잡힌 인간 그 자신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악마가 유다에게 들어가면서 유다는 이미 악마가 된 것입니다. 앞길을 가로막은 베드로에게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인간이지 사탄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순간 그는 이미 사탄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관심은 악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규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런 악마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극복하셨는지,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는 같은 시험을 그러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유혹을 받으셨죠. 성장의 기적이라는 경제 권력의 유혹,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이라는 정치 권력의 유혹,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종교 권력의 유혹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매혹적이고 치명적인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자 이길 수 없는 시험이죠.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악마의 시험을 이기시고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제수요일부터 부활주일 전 세종 목요일까지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을 회상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우리가 참회와 회개, 금식과 금육으로 동참하는 기간이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종의 정화 기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를 홍수로 심판하시고 두 번째 창조를 노아와의 가족과 함께 시작하시기 위하여 주셨던 홍수 기간 40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까지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머문 40일, 예언자 엘리야가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에 도착한 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주야를 단식하신 일, 예수님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을 지상에서 머무르신 일 등등, 이 모든 이야기에 등장하는 숫자 40의 의미는 참회와 정화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하는 참회와 정화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빵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에게만, 그들에 의해서만 증거될 수 있습니다. 경제 권력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장의 무한한 굶주림이 아니라 금식, 곧 자발적 절제에 있습니다. 무한한 정치 권력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악마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악마의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기도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사익을 챙기는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권력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힘은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오지요. 악마의 시험 이기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던 성령, 악마의 시험 한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백성이 부르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이 고통받을 때 그들을 보시며 주님의 백성이 짓눌려 있을 때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주님,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시험 받을 때마다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가 주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